일단 들려드릴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 단어 콘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알았죠? 일단 나눠줄 테니까 3명, 그다음 2명, 그다음 3명. 왜? 이거 왜 그러지? 어? 이따 작업실에 가서 갖다. 지금 다 단어 콘테스트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1차 시험은 8월 3일 날 진행을 합니다. 8월 3일이요. 됐네. 8월 3일. 우리 8월 2일까지 한번 방학인 거 알아요? 수요일 날, 8월 3일 수요일 날 학원에 오게 되면 그날 단어 콘테스트를 시험 보는데 자습시간에 시험을 볼 겁니다. 알았지? 근데 그날은 시험 당일날, 그날은 정규 단어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알았죠? 요거 시험 볼 거예요. 이게 1차 시험이고, 2차 시험이 언제냐면 8월 19일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불러드린 거 단톡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세요. 알았죠? 미리 얘기해 놓은 거니까. 그날도 시험 당일날은 정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3일하고 19일입니다. 시험 범위는요, 중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문제 위주로 단어를 짰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걸로 시험 볼 거고요. 우리 반은 8명 이상이기 때문에 1등과 2등을 시상을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2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고요. 7명까지는 한 명만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줄 거니까 알아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패널티가 있습니다. 시험을 잘못 보는 친구들. 즉, 나는 어차피 1등 못할 거니까, 2등 못할 거니까, 안 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페널티가 있는 거 아는데, 페널티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3학년 전체 평균보다 점수가 낮은 친구들은 페널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적어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중간 이상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점수가 몇 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차, 2차 평균을 해서 평균을 넘지 못하는 친구는 저랑 1대1 면담을 진행할 거예요. 됐네? 그리고 나서 3차로 재시험을 진행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한글, 영어 섞어서 시험 보는데, 여러분들 단어 지금 400개 들었어요. 400개 들었는데, 그 중에서 100개만 랜덤으로 추출해서 시험 보는데, 한글, 영어 섞어져 있습니다. 됐네? 그러니까 한글 뜻도 외워야 되고 스펠링도 외워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네? 시험은 8월 3일하고 19일입니다. 알아두세요. 됐네? 질문. 뭐? 방학 때 시간표 어떻게 안 바뀌어요. 이제 그대로요. 네, 저희 학원은 시간표 바뀌지 않습니다. 방학 때 여름방학. 여름 네? 여름방학 특강이요. 그럼 좀 이따 얘기해줄게요. 또 해. 어? 문상 주죠. 문상 1억. 너무 많나? 어떻게 알았지? 유리 왕 타본 적 있니? 미안해, 아픈데서. 그렇게 문상이 나갈 거니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 알았죠. 니네 문화상품권 받으면 뭐하니? 동생 쓸 데가 없니? 야, 그 편의점에서 문상 받지 않아? 안 받나? 네, 그걸로 문상으로 원래 아, 그래? 그렇구나. 문상이 별로 쓸데가 없나 보네. 그다음 컨테스트 드렸고, 방금 유림이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는 특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뭔 박수를 주시지? 특강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학교마다 방학 날짜가 다릅니다. 두 번째, 방학 일수가 제각각이고 짧습니다. 특강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도 추가 시간을 내야 되고 부모님들도 추가 비용을 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2학기 때 무조건 성과가 있어야 돼요. 아니,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돈을 받았어. 그럼 얘가 뭔가 올라가는 거고 실력이 향상되고 이거 있어야 될 거야. 근데 니네 잘 알다시피 20일 동안 공부했다고 해서 성적이 팍 올라갈 것 같으면
니네들은 밤 서울 대학교 아니야 그거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때는 특강을 진행하지 않고 정규수업 그대로 진행해요 하는 대신에 쌓여있는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나랑 같이 뭐 할 거냐면 중3 국문독회 여름방학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시간을 더 뺏지는 않잖아요 학원에 오는 시간을 더 뺏지는 않잖아 집에서 영어를 공부하게끔 할 뿐이지 알았죠? 지금부터 이 책을 나눠줄 건데 맨 앞장 넘기시면 스케줄링을 다 해놨습니다 스케줄표 다 적어놨다고요 근데 지금 나눠줄 테니까 한 1분 동안 쳐다봅니다 읽어보세요 알았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맨 앞장 펴보세요. RSK 2022 열방 클린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일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챕터의 해석법을 최소 3번 정도를 진행하고 스케줄에 맞춰 문제를 푼다. 월수금 또는 화목토방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에게 검사를 받고 채점을 하여 틀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반드시 체크하여 담임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다. 주의사항. 스케줄표에 명시되어진 데이까지 풀어와서 검사하는 날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아래 표 보시면 스케줄 총 29일이고 7월달 담임티가 검사하는 거 색칠되어 있는 거 볼 겁니다. 됐나요? 오늘 나눠줬으니까 오늘은 제끼고요. 7월 20일 수요일날 다음 시간에 검사할 겁니다. 알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월수금, 월수,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우리 못하고 방학 끝나자마자 수, 금, 또 월수금, 그 다음에 일요일은 못하고요. 8월 17일 날 최종 검사를 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요일 되는 건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3번 보시면 가장 중요. 무조건 스케줄에 맞춰서 해라. 미리 하지도 말고 밀리는 것은 더더욱 하지 마라. 한 번 밀리면 답이 없다고 알 겁니다. 다음 미리 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가족여행 등으로 빠지게 되는 요일까지의 분량을 미리 해라. 스케줄표에 검사한 날을 명시해놨으니 이날에는 반드시 교재를 챙겨와라. 학원 오는 날 계속 챙겨오셔야 됩니다. 됐나요? 안 가져오면 빠꾸 지금. 됐어요? 여기까지? 뒤에 내용 봅시다. 이게 바로 뭔지. 이거 학원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새벽 3시, 4시에 퇴근하면서 만든 겁니다. 이거. 알았죠? 우리가 만든 거라고요. 5형식 해석법 최소한 3번 이상 읽으시라고 했죠? 넘기시면 문장 일부러 다 끊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직역하시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끊어읽기 하시고 전체 해석 쓰라고 했죠. 그죠? 이거 해오시는데 구문 분석도 해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랑 검사하는 날이요. 이거 답지 드릴 겁니다. 그냥 그러면 답지 드리면 그때 그 전에 거 채점해 갖고 오시면 돼요. 이해됐네?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늘리지 말고 해오시기 바랍니다. 방학 동안에 이거 하나만 끝내도 여러분들은 구문 분석에 대해서 그 다음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그 다음 어법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서 5형식 집어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 구문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저기 뭐 준동석 파트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석 파트 넣어놨고요. 그 다음 관계사까지 함께 넣어놨으니까 꼭 알아주시고요. 됐나요? 질문? 채팅은 15분 11시 23초 15분이었어요. 어디요? 챕터 11시 23초 15분. 챕터 1 다음에 뭐예요? 10 다음에 뭐라고 해요? 16이요. 아 16이네? 이거 10개씩만 해보시면 됩니다. 10개씩이요. 알았죠? 쪽수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10개씩만 해보시면 됩니다. 됐네. 질문이요. 옛날 읽기 여기서 뭐하는 끊어서 직역해 보라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으로 해석 써보시고요. 됐네. 또 질문. 구문분석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구문분석. 주어동사 표시하는 거. 알았지? 질문. 없애. 그럼 오늘 수업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한번 가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그 다음 그 전에 이제 좀 중요한 문장들 선생님이 골라갖고 좀 집어넣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정답지 다 드렸으니까 아마 구문서 대인 거 다 봤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 걸 한번 맞춰보시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대인을 볼게요. 자,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통 듣는다고 했죠. 우리는 이 주어서 보통 typically는 부사고요. 듣는다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목적어고요. 불평하고 있는 것이 목적의 부호입니다. 한글을 구문사까지 안 하시면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한글 보고 몇 형식인지 이거를 꼭 써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한테 답지에는 여기에만 구문사가 해놨는데 영접하기 전에 무조건 한글을 구문사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듣는다, 사람들이 불평한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 그 다음 얘가 목적의 보호. 그래서 한글 구문사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놓은 거예요. 답지 다 드렸으니까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we typically hear people complaining인데 complain은 about이라는 단어로 쳐줬고요. 그 다음에 having brothers and sisters with with이라 이거 뭐지? 여기 뭐예요? 여기? Who죠? 그래요. Who bother them? 주격보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bother, 귀찮게 하는, 괴롭히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신을 괴롭히는 형제, 자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글 구문사까지 꼭 같이 읽고 싶고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랬네요. 배우는 것 주어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그 다음 돕습니다. 도와주다 동사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목적어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우리는 다가오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유지하다가 목적격 보호원이고 생각하기가 목적격 보호2입니다. 그래서 오형식군요. 헬프는 헬프 목적어 특정사 또는 동사원에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홍색 표시를 내가 해드렸는데요. 요게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거 병렬구조 목적어죠. 목적격 보호원, 목적격 보호2로 병렬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됐어요?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이에요. 어떤 단백질은까지가 주어네요. 어떤 단백질은. 그 다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사고요. 그 다음 환경에 안전한 화학자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고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부분이 수식어거든요. 그 다음 바이오연료를 만드는 것. 여기도 또 수식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형식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병렬구조입니다. 이것도 병렬구조. 분홍색으로 써놓은 게 서로 같이 병렬을 하는 말이지요. 네. 그 다음이요. 앞서 드렸으니까 본인도 꼭 채점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갑시다. 4번이요. 사람들은 주어요. 아, 겁나 기네요. 그죠? 주격관에서 써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해주는 AM이 되는 거지. 사람들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동사하고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비교급이 되겠네요. 뭐뭐 보다, 보다라는 말 전명도 되는 거고요. 훨씬 더 강조. 되게 기네요. 그죠? 한글 공부서부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주어하고 동사부터 찾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5번 가볼게.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은 사물들을 다르게 관찰하고 따라서 독창적인 생각들을 떠올림으로써 인류 역사를 바꿨다 했는데 여러 시대에 걸쳐는 다 수식어권인 거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주어네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바꿨습니다. 바꿔왔다. 현재 완료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꿔왔다. 뭐를 바꿨다?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를 이분이 먼저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글 공부해서 꼭 해보세요. 알았죠. 이상하지 마시고. 그래야 됩니다. 나는 주어지. 나는이 주어. 내 성원식을 어떻게 보는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동사고 그 다음 여기 접속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접속사. 뭐뭐 했지만 어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보지는 못했다. 그 다음 식물이 주어. 어떻게. 이거 의문사. 벌레를 찾는지 동사다시. 의주동. 의주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I have seen, 보지 못했다. How my new friend catches the bugs. But, 하지만 그 전에, 이 전에 나는, 여긴 주어가 빠졌네요. 나는 이 주어고요. 보았다가 동사. 그 다음 붙어 있는 파리 한 마리가 목적어, 그것 안에 붙어 있는 A이 됩니다. 내용이 되나요? 고문서 한글 돼요? 쉽지 않죠? 한글 고문서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요. 내 고향에는 2000년 이후로 별로 옷가들이 있어 왔다. 있어 왔다. 뭐뭐가 있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대어 있는 거 보이죠? 대어는 주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주어는 a few 옷가게들. 얘가 주어네요. 그 다음 있어 왔다. 가게들이 있어 왔다. 동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B입니다. 이건 좀 간단하네요. 7번. 네. 답서 드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답지랑 꼭 맞춰서 수정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자, 이거 한번 끝내라 보세요. 한번 봅시다. 얼마나 썼는지. 잘 썼네. 이거 왜 빠뜨렸는지만 좀 체크하네요. 그렇지. 어렵지. 얘 오늘 수업 어디로 갔니? 제일 먼저. 원래 거기 다니지 않았었어? 딴 데 다녔었어? 누가 글로 가자고 그랬어? 다 말해. 다 알고 싶구나. 잘 쓰는데? 정말 잘했네. 너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너 씨. 제대로 해볼 거 아니에요? 빨리 지갑에다가 숙제 책은 안 갖고 어? 죽여버려. 할 거 안 할까? 빨리 얘기해. 그래. 지갑 어? 잘 썼네. 너 잘하는구나. 왜 숙제 돼요? 야, 숙제 한 번에 이거 하는 거라도 들어가. 잘하는구나. 잘했어. 유천이가 잘하네. 그 다음 유수칠 야 유수 너 씨 나랑 맨 처음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안 했는데 막 불러버린다. 어? 원래 이 정도 잘했다고? 어? 재수없어. 그 다음 얘는 비동사가 아니지만 원래 구사를 쓰는 원칙이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써주는데 어딨어요? 정신만 싹지 마. 요소도 잘하네. 그러니까 정원 뭐지? 정원 수정할 때는 색깔인 걸 좀 해줘서 좋겠어. 아 그렇네. 뭐 잘하네. 잘한다. 이거 나 ABM으로 써놨나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무슨 잡았어? 근데 어떻게 알았지? 자, 오늘 친구 나오고 있어. 야, 너 머리 아파서 지각한 일이 씨 머리 아프기는 개뿔 졸라게 잘 오는구만. 자, 우리 첫 단추 한번 펴보세요. 책을 자꾸 잘 짓는다. 첫 단추 보이고. 우리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 여러분들 쪽수로 113쪽이네. 여기서 좀 해보세요. 오늘 명사 대명사가 있네요. 수연아, 너 그, 이거 글씨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너는 유천이 보여? 안 보이면 더 키워달라고 얘기해. 알았지? 오늘 챕터 10 나갈 차례고요. 챕터 10 한번 펴보세요. 오늘 이제 교재 없는 사람 없죠? 그죠? 교재 다 있죠? 그치? 자, 오늘은 명사와 대명사를 나갈 건데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런 문법책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문법책에 보면, 요즘 문법책들은요, 제일 첫 장에 뭐 나와요? 문법책은 제일 첫 장에 뭐 나와요? 형식 나오잖아, 형식. 1형식부터 5형식, 뭐 이런 거 나오지. 그치? 그거 나오거나 아니면, 초부정사 나오는 책도 있긴 하다. 초부정사가 제일 먼저 나와. 근데, 형식이 가장 중요한데, 서서로 그 다음에는, 이 명사가 제일 먼저 나와 있었어. 명사보다. 1번,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1번, now, 이렇게 해가지고, 명사가 나오잖아, 매물인데. 그래가지고 나왔었는데, 옛날 책이야. 니네 한번 들어봤어야 되나? 성문 종합영어, 성문 기본영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없는 게 당연해. 요즘 그 책 쓰는 사람이 없어. 근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문법책이 전 학생이 다 보는 책이 영어는 두 권이 있었어. 하나가 뭐냐면 성문영어 시리즈. 선생님이 얘기했던 성문 기본 영문법, 성문 종합 영문법, 영문 두 권. 하나는 맨투맨. 딱 두 개밖에 없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영어책 진짜 많이 나오지. 옛날에는 수학은 딱 한 권밖에 없었어. 수학의 정석.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 수학의 정석. 그래서 책을 얼마나 많이 팔았냐. 수학의 정석의 저자가 누구잖아? 홍성대.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인 줄 알아? 상상고 교장이야. 그 사람이 상상고를 만들었어. 상상고 들어갔지. 그지? 홍성대 이사장이야.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자기도, 자기 아들도 서울대 수학과 나왔고, 자기 며느리도 서울대 수학과 나왔어. 그래서 그 책으로, 야, 우리나라 책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부터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책이 정석책이야. 그게 내가 저번에 그때 봤을 때 40몇인가 50몇인가가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린 책 그거야. 아니 생각해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당 수능 보는 인원이 100만 명이었었어. 근데 문과가 됐든 이과가 됐든 정석책을 무조건 3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럼 1년에 100만 명이 3권씩 갖고 있으면 300만 권이잖아. 1년에 300만 권씩 나와. 1위가 무슨 책인 줄 알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어? 무슨 책일 것 같아? 성경책. 그게 1등이야. 기네스북 1등. 여러분도 다 필요 없고 책 하나 써. 베스트셀러가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부자. 선생님 저는 책을 잘 못 쓰겠습니다. 음악이나 똑같네요. 저작권 알지? 내가 얘기했잖아. 4, 5, 70년. 그냥 네가 만들었어. 너 죽고 나서 70년 동안 저작권 넘어갔다. 어마어마한 거야. 알았죠? 우리는 그래서 매년마다 히트하는 학과들이 있거든? 실용음악과가 박이 터진다는 거야. 실용음악과. 작곡, 작사 잘해가지고 한 곡만 딱 뜨면 어떻게? 돈이 계속 들어와. 얼마나 돼? 선생님, 너 어떻게 하면 저작권이 그렇게 계속 들어오나요? 니네들이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를 때마다 돈 들어줘. 알았죠? 라디오에서 음악 한번 틀 때마다 돈 들어가. 방송국에서 음악 한번 틀 때마다, 다른 가수 받아서 노래 부를 때마다 돈 들어가. 그러니까 저작권이 누구? JYP? 1년에 뭐 저작권만 14억? 이야, 한 달에 1억씩 찍혀. 통장에. 근데 니네 그거 알아? JYP 박진영이 학교 어디 나왔잖아? 모르지. 연세대 출신이야. 알겠죠? 똑똑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아, 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를 해? JYP를 찾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작사 작곡을 해. 그리고 뭐? 저작권을 받아준대. 알았죠?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뭐라고? 어? 아니 저작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첫 번째 목표는 뭐라고? 어디를 가야 된다고? 연세대를 가야 된다. 알았죠? BTS? 누가 만들었어? 걔가 학교 어디 다닌 줄 알아? 서울대 미학과 출신. 미학과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 철학과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지?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된다고? 서울대를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뭘 만들면 된다고? BTS. 됐어? 그러면 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서울대 연대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알았지? 나 붙이기는 하여튼 대단한 놈이야. 알았죠? 자, 첫째 갑시다. 명사와 대명사인데, 이제 명사부터 할 겁니다. 명사와 대명사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명사는 뭐예요? 이 명자가 이름 명자죠. 그죠? 이름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대명사는 대여 뭐예요? 뭐?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지. 나랑 수업했던 사람들. 너희들은 대자 한 번 뭐밖에 모른다고? 큰 대자 바로밖에 모른다고. 대명사가 뭐야? 그럼 어떻게? 큰 명사.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영어를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부터 했어. 근데 이제 문법을 이제부터 좀 나가려고 하나 봐. 대명사가 뭐야? 이렇게 대명사가 뭐야? 그랬더니 큰 명사네. 그래서 너무 똑같구나. 속으로 나도 생각했어. 어? 혹시 우리 둘이? 현미라 사랑해? 아니 근데 예전에 이런 애들이 있었어. 대명사 하면은 큰 명사. 문법 잘 모르면 대자가 그거밖에 없어. 그치? 근데 그거 아니지. 아니 내가 물어봤다 이렇게 한대. 대명사가 큰 명사야. 그럼 네가 알고 있는 대명사는 뭐니 그랬더니 뭐 sun, earth 뭐 이런 거 얘기 없어. 지가 생각하기엔 그게 제일 큰 명사인 거야. 아직 우주라는 단어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주는 이제 키고 earth, sun 졸라 크지. 대명사의 대자는 무슨 대자라고? 대신하다. 영어는요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알았죠? 똑같은 말을 또 써주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다른 단어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대명사. 됐어요? 그래서 개념 알아두시면 되고. 자, 명사의 종류 한번 갈게요. 여기 이름 써있는데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표현하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자가 대신하다의 대자입니다. 명사의 종류. 명사는 사람, 사물, 개념들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그래서 teacher, 선생님, desk, 책상, thought, 생각, 사랑, love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문법을 배우는 상태니까 이 두 가지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가상명사와 불가상명사입니다. 이것도 다 한문이죠. 가능하다. 뭐가? 산.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상명사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셀 수 있는 명사. 머릿속에 뭐 있어야 돼? 셀 수 있는 명사는 많으면 뭐 해줘야 돼? 쓰고 쳐줘야 되는 거 알지?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야. 불가상명사는 셀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거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S를 붙여주면 되는데 안 됩니다. 얘네 워러라는 단어 알잖아. 워러, 불. 물이 졸라 많아. 오, 워럴스. 그런 말이 없어. 들어올 적 없어. 그러지 않니? 야, 머니, 돈이잖아. 우리는 돈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돈을 왜 못 세? 돈 셀 수 있잖아. 아니, 머니라는 단어를 셀 수 없는 명사야. 알았죠? 너네 들어봤어? 머니스? 들어본 적 없잖아. 그냥 못 세는 명사. 됐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명사. 자, 가볍게 부정관사와 함께 쓰거나 복수형을 만들 수 있다. 부정관사.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영어가 너무 싫어져.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정관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느 정도 부정관사가 뭔지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부정관사래. 부정관사가 뭐예요? 몰라, 씨. 어야, 언니야. 뭐 이런 거 얘기해줘. 아니, 그럼 부정관사 뜻은 얘기해줘야 될 거야. 여기 부정은 무슨 의미라고? 정해지지 않아. 그냥, 너네 부정하면 머릿속에 뭐 떠올려? 나, 내 거. 이거 떠올리잖아. 한문이 그게 아니야. 여기서 부정은 뭐라고? 정해지지 않은 거. 근데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럼 관사는 뭐예요? 관자가 무슨 관자라고? 한문으로? 옛날에 양반이 외출할 때 뭐 써야 돼? 나갈 때. 갓 썼지. 관자가 갓 관자야. 산은 뭐라고? 명사할 때 쓰는 산. 됐네? 그러니까 명사가 앞에 딱 나타나면 명사는 무조건 갓을 써야 돼. 됐어? 근데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쓸 때 어나 언을 쓰는 거야. 더는 우리 뭐라고 그래? 정관사. 정이 거기서 정은 건데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걸 명사를 쓸 때 앞에다가 뭘 써줘야 된다고? 더를 써줘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그 의미부터 정확하게 가져야돼. 부정관사와 함께 쓴대요. 얘네들이요. 그 다음 복수형을 만들 수 있대요. 선생님 얘기해보죠. A book, books, a box,
boxes. A man, man, 복수형, 불규칙은 받아야지. An eye, eyes. A baby, babies. 이렇게. 됐나요? 이것들은 바로 뭐다? 셀 수 있는 명사, 가상명사. 원칙적으로, 이 말 들어가면 우리 뭐 생각해? 예외도 뭐 있단 얘기네. 그지? 예외는 제끼고. 원칙적으로 부정관사 함께 쓰이지 못하고, 복수형을 만들 수 없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S 붙이면 안 된다고요. 시험 문제는 뭐 나온다고요? 불가상명사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됐냐? 그럼 특징적인 거 봐야 돼. 어떤 게 불가상명사인지. 정보. 셀 수 없어요. 선생님, 정보 1, 정보 2, 정보 3. 할 수 있잖아요. 못한다니까. 인포메이션스? 이런 말 없어. S 못 붙여. 됐냐? 시험에서 나온 거든요. 어드바이스. 내가 지금 체크하는 것들은 잘 봐야 돼. 알겠어? 셀 수 없는 거야. 선생님, 충고 하나, 충고 둘, 충고 셋 할 수 있잖아요. 영어는 못 써요. 알았죠? 어드바이스, 충고, 에비던스, 증거. 선생님, 증거 1호, 증거 2호, 증거 3호 쓸 수 있잖아요. 못 쓴다니까, 씨. 못 써요. 됐어? 못 써요. 뉴스, 야, 뉴스. 뉴스가 많으면 뉴스 쓰? 이러냐? 9시 뉴스 쓰를 시작하겠습니다. 씨, 말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럼 단수가 뭐 9시 뉴 시작하겠습니다. 말 안 되지. 그지? 못 쎄. 됐어? 평화. 못 쎈다고. 아니야. 못 쓰는 거 잘 봐도 알았지? RSD. 정치. 못 쓴다고. 알았죠? 나머지 지식.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셀 수 없는 명사들을 잘 구분해 줍니다. 내가 얘기하잖아. 영어 시험 출제하는 사람은 출제하는 원칙은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한국말하고 헷갈리는 거. 그냥 한국말로 바꿨을 때 헷갈리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됐어? 왜? 아니, 니네 그거 알잖아. 우리 2형식 동사 배울 때 감각동사라고 그래가지고 look, smell, taste 이런 거 나오면 부사 쓰면 잣돼. 형용사 써야 돼.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치? 왜 부사를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국말로 하면 부사를 써야 될 것 같거든. 이 음식 맛있게 보여야 할 때 어떻게 love, 부여, 맛있게, 한국말로 개가 들어가네? 개가 들어가는 걸 부사 쓴다고 했는데? 그래서 delicious니? 쓰면 어떻게? 잡히는 거야. delicious 써줘야지. 됐어? 그러니까 시험지 나온다. 시험지 두 번째 원칙은 뭔데? 한국말에 없는 거. 한국말에 없고 영어에만 있는 것들이 시험지 나와.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현존해. 현존하려면 우리나라 말이 없어. 됐어? 써놓으면 과거형이랑 현재 완료형이랑 우리나라 말로 해서 이동. 그냥 그걸 나타낸 말이 없다. 그래서 쉬운 거야. 알았죠? 좋았지. 자, 그 다음이야. 브레드, 빵. 너네 이거는 배웠었지. 우리 중학교 때 커피 한 잔, 우유 한 잔, 뭐 차 한 잔 이거 배웠었잖아. 컵 오브 커피 뭐 이거 배웠었지. 그지? 그거 얘기해. 됐어? 워러도 마찬가지. 밀크도 마찬가지. 밀크스 없어. 나 우유 많이 먹고 싶다고 엄마 밀크스 좀 주세요. 씨, 이거 안 돼. 알았죠? 복수 없어. 에어, 공기를 어떻게 세? 너 공기 몇 개 있어? 아니 이거 공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숨 쉬는 공기 얘기하는 거야. 너니 돈 못 쓴다니까. 알았죠? 메일, 메일이요. 우편, 퍼니처, 가구도 못 쓰네. 됐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여권 애들은 참 띠띠랍니다. 이런 것도 못 쓰네. 나는 셀 수 있는데. 가구 하나, 가구 둘, 가구 셋. 오, 이 많은 가구들. 이렇게 쓰잖아. 근데 가구 들이 없어. 됐어? 럭이지. 짐이죠. 짐. 짐. 수화물, 러비지, 클로팅, 의류, 이퀴먼트. 고등학교 가면 이 단어 잘 보셔야 돼요. 이퀴먼트가 장비라는 뜻이거든요. 뭐라고? 장비를 왜 못 쓰냐고? 영어 쓴 애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야, 이 병신아, 장비를 왜 못 쓰지? 우리나라 장비 하나, 장비 둘, 장비 셋 다 쓸 수 있네. 근데 이퀴먼트, 장비가 아무리 많아도 S 붙이시면 안 돼요. 알았지? 얘 못 씁니다. 시험 문제 예전에 엄청나게 나왔던 겁니다. 코리아 지명 못 쓰고 씨 지명에 한국이 몇 개 이렇게 존나 많아? 코리아 코리안 언어도 못 쓰고요. 스미스 인명이라고 썼죠. 그죠? 스미스 스미스가 왜 스미스인 줄 아냐? 너네 외국 영어 이름들은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직업에서 따왔다는 거 너네 아니? 알아? 들어봤지? 그지? 셰퍼드라는 사람은 쉽이라는 단어에서 뭔지 알아? 옛날에 조상이 양치기였던 사람. 스미스는 혹시 뭔지 알아요?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 은 세공업자.
조상들이 그거 했던 사람들이. 몰라도 돼. 시험자도. 그래서 그렇다면 아 영어 공부하면 원래 그런 거 재밌잖아. 야 역사가 뭐가 재밌냐. 족도 재미없잖아. 근데 우리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것들 원래 재밌어. 원래 그런 거 재밌어. 자 대명사 가볼게요. 명사의 대신에서 쓰는 말이야. 대신 알았지? 그 똑같은 단어 반복하기 싫어갖고 쓰는 거.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말로서 앞에 언급된 명사의 이거예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반복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됐냐? 아니 생각해봐. 내가 지나가는데 석준이 보고 석준아 너 못생겼어. 옆에 있는 선생님 석준아 너 못생겼다. 옆에 있는 선생님 너 못생겼다. 아 계속 다 죽여. 영어는 제일 싫어해. 똑같은 말 듣는 거 제일 싫어해. 알았지? 그래서 반복 못합니다. 대명사에는 인칭대명사 사람을 나타내는 그냥 인 사람인 자야. 사람을 칭하는 대신하는 명사라는 뜻이야. 그냥 지시대명사 뭔가 가르치는 거다. 하나의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것들. 그래서 그 다음 의문대명사 의문성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다. 이런 게 있대. 그렇구나. 이런 거 외우는 거 전혀 도움 안 돼.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면 돼. 알았죠? 인칭대명사 머릿속에 어렵다게 떠오르는 거. 지시대명사 어렵게 떠올리면 돼. 알았지? 그 다음 지시대명사라고 했네요. 사람, 사물을 대신한다. 지시대명사는 가리킨다의 뜻이야. 이것, 저것, 그것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this, this, that, those. 단수, 복수, 단수, 복수입니다. 알았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얘는 얘나 디스나 대시나 디스나 도우즈나 사람 또는 사물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알았지? 문맥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됐네?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했으면 이런 거지. 도우즈가 나왔는데 뒤에 후가 나왔어. 그럼 이 도우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지. 이해되냐?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얘기할 때 도우즈 후 나오면 아예 수컷처럼 뭐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라고 외운 거 있어. 됐어? 자, 그냥 디스 뭐 이건 뭐 읽어보시고 이건 완전 뭐 유치원 수준이니까. 그 다음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앞에 명사가 단수이면 돼. 복수이면 도우스. 이거 여기 My hair is dark brown like that of most Koreans 인데 이거 대표명사. 고등학교 가면 시험에서 나오는 게 바로 얘입니다. 가리키는 말이 단수면 돼. 복수면 도우스 있습니다. 이거 졸라 중요해. 특히 뭐 할 때 중요하냐면 비교급 쓸 때 졸라 중요해. 도표 문제 쓸 때 진짜 중요하다고. 됐나요? 여기서 이 점을 써야 되고 여기다 꼭 써놓으세요. in 써놓고 x 표시. is는 안 된다고. 무조건 뭐하는 거 쓰라고? that 아니면 those. 됐냐? 이 점을 써와. 가르친 말이 단수일 때 that 복수일 때 those. 문제 보시면 내 머리카락은 다크 브라운인데 대본의 한국 사람들의 그것과 같다고 돼 있어. 그것처럼. 됐나요? 여기서 대시할 게 뭔데? 다크 브라운. 됐냐? 잠깐만. 여기서는 헤어로 봤던 방문이구나. 미안. 여기서는 헤어로 봤겠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머리처럼 내 머리는 다크 브라운. 됐어? 단순해서 대수로 받는 거야. The lives of dogs are shorter than those of humans. 여기도요. 개색. 미안합니다. 좋은 말씀이지. 강아지들의 삶들은 are shorter. 수명은 더 짧습니다. 인간들의 뭐보다도 이게 받는 말이 뭔데? 복수라서 뭘 받았어? 도우즈. 이 정도입니다. 알았죠? 됐어? 이 자리에 됐으셔도 안 되고요. 있으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데 비교급 쓸 때 비교하는 대상을 일치시켜줘야 된다고 해서 강아지의 수명하고 인간 비교 못합니다. 강아지의 수명하고 뭘 비교해줘야 돼? 인간의 수명이. 됐네? 수명 수준. 흔히 lives. 시험제 뭐가 나오냐면 those of를 싹 빼. 어때? 한국말로는 틀린 게 안 보여요. 왜? 개 수명은 사람보다 더 짧다. 말 되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틀린 문제예요. 흔히 비교하는 대상을 인지시켜야 돼. 아니 내가 얘기해서 한국의 날씨는 일본보다 따뜻하다. 한국의 날씨는 일본보다 따뜻하다. 이해 안 되냐 내 말. 이해 되지? 근데 그거 틀린 문장이라고. 한국의 날씨는 일본하고 비교할 수 없어. 한국의 날씨는 뭐랑 비교해야 돼? 일본의 날씨랑 비교해. 그거 일치시켜줘야 돼. 알았죠?
석준이의 코는 선생님보다 더 어둡거든. 잘못된 점이야. 석준이의 코하고 선우 선생님하고 비교 못해. 석준이의 코하고 선우 선생님 코라고 얘기해줘야 돼. 이해되냐? 그 이정수와 형제 재범. 딱 교수부 금방 얘기했다 말이야. 뭐야? 엄하는 사람들이죠. 그치? 됐나요? 사람들. 지시형 형사 가르치는 거죠. This book, 이 책은 나의 거야. 이렇게 되죠. 부정대명사가 볼게요. 부정대명사. 특정 명사 대신에 막역한, 선생님이 아까 이 부정이 뭐라고 했어? 이 부정은 나시다 내 것 아니야?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죠. 알았죠? 정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막역한 거, 막연한 거. 요거 쓸 때 쓰는 게 부정대명사. 그래서 여기 써있네. 정해지지 않았다 얘기로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됐네?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one other, another, some, any, or, was, 이것도 나올 때 다 볼 거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되고. 필요 없고, 대명사 예측합시다. 사실은 얘가 시험이죠. 대명사 예측. 대명사는 지시하는 대상과 성수격이 일체입니다. 선생님 학교에도 맨날 들었던 얘기거든. 성수격, 성수격.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알았지? 중요한 거라서 그래. 그래서 성일치, 수일치, 격일치. 대명사가 대신하는 명사는 문맥을 통해 파악한 후 그 명사에서 남성, 여성 중심.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했었어. 독일어. 도이치 슈프라케. 독일어를 했었는데 근데 잘 생각해봐. 태양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다른 여자. 명사마다 성이 있어. 그래서 성이 있다고. 중성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에는 조금 많이 약화되는데요. 하여튼 명사의 성, 남성, 여성, 중성. 수는 단수, 복수. 그 다음 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 등이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명사할 때 다 배웠을 겁니다. 뭐 소유격이네, 목적격이네, 주격이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됐네? 그리고 받는 말이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볼 거 오늘 풀었습니다. 금방 가봅시다. 포인트 받는 거 가봅시다. 포인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만 쉬었다.